첫날을 맞아 오늘 연예투데이에서는 2013년 연예계를 전망해보고 개사년을 빛낸 스타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새해 인사부터 함께 하시죠. 2012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 안타까웠던 것들, 또 2013년에는 다 이루시길. 더 좋고 행복한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혜진과 함께요. 네,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개사년 새해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영화 늑대소년의 박보영은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한 2013년 기다려라는 센스 있는 인사로 눈길을 끌었고요. 네, 지난해 말 교통사고로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시크릿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스타들이 2013년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인사로 팬들의 가슴을 후둔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엔 개사년을 빛낼 뱀띠 스타들 만나볼 텐데요. 아이돌 가수 중에 유난히 뱀띠 스타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소녀시대는 태연과 써니, 제시카와 티파니, 효연과 유리까지 무려 6명이 1989년생 뱀띠인데요. 비스트 역시 용준형과 윤두준을 비롯해서 2012년 현아와 함께 트러블메이커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장현승까지 멤버 중 절반이 뱀띠라고 하네요. 1977년생 뱀띠 가수로는 싸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남스타일로 2012년 세계를 춤추게 만든 싸이가 올해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배우 중에는 춤으로 대표 배우 소지섭과 원빈, 박해일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2013년 뱀띠 스타들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예계 공식 커플로 올해엔 과연 결혼 소식을 전해줄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들도 있죠. 배우 이병헌, 이민정 커플은 바로 어제 한 매체를 통해 다정한 데이트 장면이 공개돼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드라마 무신을 통해서 연인이 된 김주혁, 김규리 커플 역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며 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성, 이보영 커플은 이미 지난해에 한 차례 결혼설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세 커플 모두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2013년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반가운 소식 기대해볼게요. 새해 벽두부터 가요계는 쟁쟁한 가수들의 네, 그런 협력으로 인해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어떤 가수들이 있는지 그 컴백 가수들 만나볼까요? 첫 포문은 소녀시대가 엽니다. 네, 오늘 밤 MBC 컴백 무대를 통해서 정규 4집 앨범에 대한 베일을 벗을 예정인데요. 하이힐까지 벗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죠. 네, 뒤를 이어서 3일에는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이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효린과 보라로 구성된 시스터 유닛 시스터 나인틴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마보이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번엔 또 어떤 곡을 선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또 아이돌의 원조 신화는 올 3월 데뷔 15주년 기념 새 앨범을 들고 컴백할 계획이고요. 네,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도 데뷔 45주년을 맞아서 올 상반기에 정규 19집 음반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안방극장을 찾아올 따끈따끈한 신상 드라마 미리 만나보실까요? 네, 먼저 신세대 스타 배우 주원의 활약이 기대되는 7음급 공무원인데요. 네, 국정원 신임 요원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와 핑크빛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보고 싶다 후속으로 곧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토요일 첫 선을 보일 네. 메이킹 후속 100년의 유산도 팬들의 관심작 중 하나인데요. 2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유진과 예, 지난해 영화 피에타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이정재를 비롯해서 정보석과 또 전인화, 차화연 등 중견 연기자들이 호흡을 맞춰서 추운 겨울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족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투데이였습니다.